다육이로부터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단지네 다육에서 요 똥땡이 먼노 군생 분갈이를 하는데요. 이게 먼노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먼노가 여러분들 이렇게 입장 끝에 이렇게 각이 생기면서 손톱도 아닌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성형을 키워보니까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보통 정상으로 이 먼노를 키우면 얘가 이렇게 되나? 사장님? 이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영양제 매 영양제. 살짝 지금. 그래갖고 뚱땡이 만든 거야. 짱짱수. 근데 그 영양제 먹으면서. 네. 뚱땡이 되는 애가 크게 눈에 띄는 애가 이 뭘로 종류하고. 네. 코노 종류더라고요. 아. 코노도 막 얼굴이 그냥 단추구멍만 해도. 쨍하는 애들이. 자, 흙에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먼노를 저희가 분갈이를 할 건데, 우리 화분 고르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잖아요. 아유, 기술자. 우리는 저거 화분에서 꺼내려면 그냥 핀셋을 갖다가 그냥 쑤셔서 넣어보고 막 이러는데, 어쩜 이렇게 잘 털어내시는지. 와, 이 먼노 그냥 후광하면서 살았네. 흙이, 선생님 흙이 너무 좋은데? 이 먼노는 얼마나 키워갖고 이렇게 통통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얘도 몇 년 키워야죠. 그럼요. 아우, 다육이. 물론 제가 조금 박하게 키운다고는 해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키우겠더라고요. 1년을 키우면 그냥, 크는 애들도 있지만 쪼그라드는 애들도 있어요. 쪼그라드는 애들, 쪼그라들기 전에. 네. 물 관리를 해주면 안 쪼그라들어요. 근데 타이밍을 놓쳐갖고. 아. 쪼그라드는 애들이 있어. 너무 굵어, 뿌리가. 그러게. 우리 화분을 약간 납작한 화분을 하려고 했는데. 뿌리가. 돼. 아우, 아주 실하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화분 매칭을 할 때, 그냥 그 얘랑 딱 얼굴만 보고 어울릴 것 같은 화분 찾았는데 뿌리가 의외로 너무 잘랐어. 그러면 화분을 바꾸거나 뿌리를 자르거나 해야 되죠. 그래도 잘라요. 그래도 사장님은 잘라버려요? 그래도 잘라. 어차피 나올 뿌리인데 뭐. 그래, 맞아요. 그래서 항상 뿌리 자르는 건 나는 항상 뭐 아깝다고 그런 생각해요. 사실은 맞아. 새 화분에 가면 새 뿌리를 내고 새로 시작해야지. 근데 뿌리 잘라주고 지가 회춘한다는데. 맞아.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뿌리 자르는 그 순간 얘가 며칠 동안 물을 못 먹고 고생하겠지가 아니라 너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젊어지는 거야. 건강한 뿌리 갖고 살아.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 얘는 포셉을 써야 되겠다. 먼노 잎이, 마른 잎이 얼마나 안 떨어지는데요. 얘 손가락이 벌벌 떨려. 그 손톱 끝으로 그 하엽대에서 잡아 뽑으려고 하면은 얘가 이 먼노 마른 잎이 창 마른 잎만큼 떼어내기 힘들더라고요. 창 마른 잎 떼다가 손톱질, 저기 손 찔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손톱 끝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막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아우, 뭐, 막, 나중에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 손 관절 있다며. 아파. 왜 그렇게 해? 포셉을 해야 된. 그래서 제가 포셉을 산 이유가 창 마른 잎하고 먼노 마른 잎 떼려고 진짜 샀다니까요. 얘는. 네. 찢어질 망정 잡히면 안, 얘는 안 놓친다니까. 그래서 좋기는 해. 다 잘라, 씨. 다 잘라. 마른 잎 지금 다 정리하고 계세요. 잘생겼다. 그래서 목대 좀 봐. 진짜 이렇게 키워놓으면 진짜 흐뭇할 것 같아. 다부님 집에 있는 쪼꼬미 꼬맹이 멀로들도 몇 년 있으면 이렇게 될게요. 몇 년이요? 제가 봤을 때 5년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키운 다육들이 있잖아요, 사장님.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번듯하게 떡 부러지게 크는 애가 없어요. 이제 좀 있어봐요. 그런가요? 아, 왠지 기대되네. 자, 우리 기대해도 돼. 자, 화분을 저희가 작은 듯 싶네. 여기다 심을까? 혹은 심을까? 저희가 지금 뭐죠? 아가 마음이 안 들어. 아가 엄청 크거든. 마음이 안 들어. 세상에. 어떻게 사장님? 화분을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네.
님께서 이 화분으로 바꾸셨어요. 먼저 사실은 그 화분 원형 화분이어서 정말 예쁠 거라고 상상을 하고서 이렇게 대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상하고 실제 화분도 사람 옷하고 신발하고 똑같다니까요. 막상 이게 딱 돼서 그게 나와야 돼. 그래, 이게 네 옷이야. 사각 화분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통통하게 키웠을까? 볼수록 신기해. 지가 컸지 뭐. 볼수록 지 혼자 컸지요. 배수록 굵은 마사. 그리고 사장님 짱짱이가 들어갑니다. 어? 짱짱이 촉촉하다. 이거 얼었다 녹은 게. 아, 얼었다 녹은 게? 얼었다 녹은 게. 아, 요즘에 사장님 세서 짱짱이 비비는 것도 힘드시대요. 저기 짱짱이들 비비는 게 하우스 입구 쪽인데 얼어. 그렇게 얼어갖고. 아, 정말. 마사 얼지. 그래갖고 저는 비비는데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발로? 네, 꽉꽉꽉 쳐서. 아유. 와우. 예쁘다. 그래, 이 정도 느낌은 돼야지. 오, 잘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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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을 채웁니다. 이 먼노를 키우면서 사장님 특별히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먼노 물 싫어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한데. 네. 사장님은 안 그래요? 나는 물을 애들 네. 이렇게 줄 때 일괄적으로 다 주니까 네. 그리고 얘가 물을 그닥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건 없었고 네. 그리고 나는 멀로를 이렇게 까탈스럽게 느껴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얘는 입꼬지도 어느 정도 잘 되죠. 입꼬지도 잘 돼요? 입꼬지도 잘 돼. 근데 시간이 네. 그 다른 아이들 나오는 것보다 네. 상당히 좀 느려요. 자라는 속도도 그렇고. 나 몇 년씩 된 입꼬지 애들. 네. 애들 이제 인간 됐어. 나는 뭔노 입꼬지 사장님 거그 있잖아요. 8년 키웠다는 애들. 너무 신기해. 저는 뭔노 입꼬지는 지금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얘네들 잘 돼. 잘 된대, 심지어. 나는 파란색 입꼬지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 59 트레이 있죠? 네. 그 59 트레이에다가 그때 그 철화를 분갈이 하면서 떨어진 잎이 되게 많았어. 그때 나도 잎 하나도 되게 막 애끼고 뭐 아까워갖고 버리지 못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다가 상토를 쫙 깔고 그 잎을 하나하나 거기다 넣어놓은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애가 걔예요. 먼노 철화에서 떨어진 먼노 철화면 또 잎은 또 얼마나 작을겨. 조그맣어. 그니까요. 이렇게 큰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저거 그 어찌 깨알만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가 얼마나 이쁜데 분홍분홍 해갖고 애들이 얼굴 빼끔 내밀면 아주 환장해. 이뻐서 정말 미쳐버리겠어. 애기 때 제일 이쁘지 사실은. 입꼬지 때. 애 끼겠다.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 먼노 3두. 군생을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네. 많이 안 잘랐으면 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뿌리를 많이 잘랐으니까 네. 어쨌든 고정을 그냥 딱 되게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뿌리가 조금 있으면 흙이 잡아주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무게가 있어서. 네, 번호를 지금 뿌리를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어쨌건 흔들리지 않아야 자리를 빨리 잡고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감으로 지금 마사를 사장님 지금 우리 중마사 올리고 계시죠? 중마사. 네. 중마사가 네. 좀 더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저 좀 무거우니까. 네네네. 좋아요. 그래서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그 중마사로 마감하셔도 돼요. 큰 화분은 중마사로 해야 이뻐. 가는 마사는 안 이뻐. 그게 예전엔 다 가는 마사로 하긴 했는데.
아, 예쁘다. 저는 먼노 키우면서요. 그렇게 먼노 왜 그 까만 거 있잖아요. 잎 생장점 주변에 까만 거. 곰팡이병도 아닌 것이 무슨 저는 그런 병을 참 많이 알았어요. 먼노를. 그래갖고 먼노 무름으로 실패한 건 딱 하나였고 나머지는 다 그 생장점에서부터 까맣게 죽는 거. 그렇다고 잎이 물렁물렁하냐? 딴딴해요. 그런데 생장점 딱 목대에 붙어있는 그 잎 그 부분부터 새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게 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우리도 이거 키우면서 그 아이들 병이 오고 바이러스 오고 숱하게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새로운 병이 생기는 것 같아. 예전에 아, 못 봤던 병들. 그래요? 그 언젠가 다부님이 그 하얀 가루병 같은 거 네. 그 생기는 거 얘기하더라고. 네. 나도 그런 병이 있는 건 줄도 몰랐었어. 근데 나한테도 그런 애가 하나 생겼었어. 걔는 소생이 안 되더라고. 아. 그 병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왜 그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온실가루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염 걸수록 뭐 이상한 코로나가 생기듯이 얘네들도 그 병이 네,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사장님께서 경험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 옛날에 없었던 걸 이게 이게 뭐지? 사장님도 그렇게요? 이게 뭐지? 무슨 병이지? 그래갖고 막 또 이렇게 인터넷 뒤져봐 이게 무슨 병이지? 근데 못 찾았어. 오케이. 자. 살짝 흔들어보면 뿌리가 잘 고정됐는지 느낌이 옵니다. 근데 흔들리면 그 찝찝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꼽아줘야 돼, 이거 꼽아야 돼. 꼽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죠. 어우, 예쁘죠. 어우, 세상에 살. 야, 너 진짜 그 풀분 집에서야 이렇게 멋진 집에 갔다. 근데 참 희한하게 얘도 화분에 걸치고 아까 그 원형문도 화분에 걸치는데 얘는 이 끝에 이 턱이 있는 것 때문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얘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잖아요. 상공에서 봤을 때 화분 밖으로 넘쳐나는데 근데 이 화분은 또 어울려. 그러니까 어떤 화분에 어떻게 네. 심느냐에 따라서 진짜 모습들이 확 틀려요. 맞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이렇게. 한 인물 나는데. 인물 나네. 완전 고급지네.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이쁘네. 아까 그 화분에 딱 올려놨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는 그냥 이게 약간, 약간 얘가 잎이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다 잘 어울려. 편안하게 보이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여기로 내려와도 더 이쁠 것 같아. 내려올까요? 너희도 내려올래? 내려와요? 됐어? 우리 한 5년만 기다리면 됐어. 내려오겠지. 5년. 그러니까 이런 화분에 또 네. 심어서 키우다 보면, 네. 얘는 얘대로, 네. 뿌리나 이 목대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저 부분에서 뿌리가 이렇게 박잖아요. 맞아요. 냄새를 맡으면 그럼 얘가 목대가 좀 늘어지면 이제 요 아이도 여기로 흐를 가능성은 있지. 먼노도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5년 있다 한번 보십시다요. 근데 5년 안에 아마 야가 이 집에서 안 살 거예요. 딴 데로 이사를 가지. 아,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단지네 다육 사장님과 함께 요 먼노 군생 분갈이를 했는데요. 이 집 저 집 딱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요 아이가 요 화분에서 활짝 자라갖고 더 예쁜 색감으로 물든 모습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물 주는 시기 항상 궁금해요. 자, 우리 뿌리 정리를 했으니까 사장님 제가 여쭤보면 보나마나 뻔해. 7일에서 10일 후에 사장님 그때 또 그쵸, 가시고 그렇죠. 7일에서 10일 주는데, 후에 네. 지금 항상 우리 흙은 그 일률적으로 그 습기가 네. 어느 정도 머뭇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 얘는 또 완전 빵빵해.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짱쌍이 제가 딱 만져봤을 때 습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물 금방 얘는 금방 안 줘도 돼. 맞아요. 이게 아까 그 짱짱이에 습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 네. 물이 잘 드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맞아요. 식물은. 맞아요. 근데 좀 안쓰럽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떡해.
힘들어요, 예뻐. 힘들게 하면 얘네들이 예뻐. 그래서 그 해외 채널 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뻐진다는 표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받은, 그, 뭐,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아예 그냥 써요. 맞아요. 얘네들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요, 모노 분갈이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쁘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